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선생님도 뻔한 얘기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신과물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도 외로운 사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도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을 믿으면은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나는 지나온 과거가 있다고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모래성을 쌓다가 나는 무너뜨려도 봤다고 말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장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내 사업을 하시거나 남 밑에 있기보다는 내 거를 추려서 하셔야 되는 분의 사주다라고 봐요. 근데 아까도 선생님께서 이게 지금 좀뭐 잘린 게 있기는 하지만 말씀을 하다시피 문서수가 들어요. 근데 그 문서수 나는 잘 잡았다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그거를 선생님이 초석으로 삼아서 더 길러고 길러고 길러서 나중에는 임대사업 이런 쪽으로 선생님이 풀고 가셔도 나쁘지는 않다고 그걸 좀 봐요. 갖고 있다가 뭐 임대를 놓든 아니면 뭐 매매를 해갖고 딴걸뭐또 잡아서 하든 그죠? 그런 그거 식으로. 하나 갖고 두 개를 쪼개서 대출을 받아서 사셔서 뭘 하시든 뭘 하시든 이런 식으로 나는 선생님이 임대사업 쪽으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내가 선생님한테 원래는 점지한 자손이 넷인데 이상하게 태어나는 건 둘이 태어나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난 선생님이 다시 제가의 기운이 들어와요. 이 말씀을 드렸잖아. 근데 지금 만나시는 분이 있다며. 근데 이분이요. 나는 선생님이 안 맞다 소리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게 뭐가 원래 우리가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고 이제 둘이 이제 만나보려는 사람들이 둘이 만나기가 뭐하니까 한 명씩 데리고 나왔는데 거기는 갈라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된 거예요. 뭐 쿵짝이 잘 맞긴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뭔가 모르겠어요. 아쉬워요. 지금 뭐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면 한번 너무 이게 질린 게 있다 보니까 그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누구 만나거든 궁합은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가 그것도 근데 이 궁금하기도 사람이랑 선생님이랑 너무 결이 비슷해요. 정말 쿵짝 잘 맞을 텐데. 근데 거기까지예요. 뭐, 아, 그래요? 선생님도 이게 이 사람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야, 거울 보는 것 같아. 진짜 그런 건 있더라고요. 흔히 말해 예를 들어 드리면 식성도 비슷할 수가 있고 생각하는 것도 다 비슷할 수가 있고 뭐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비슷할 수도 있고 영화 보는 장르도 비슷할 수가 있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할지 미리 알아. 예를 들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이 사람이 이런 반응이겠지? 왜 나도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그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이 사람한테 신뢰가 될수 있겠지? 나도 기분이 나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편하기는 하지만 재미가 없는 꼴이에요. 이 사람이랑. 좀 그런 거못 느끼셨어요? 그게 요즘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잘 너무 맞아가지고, 좋지. 너무 좋았던 거야. 왜냐면은 그동안에 뭐 남자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했는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게 또 너무 똑같다 보니 이게 너무 쉽게 이게 금방 빨리 식는다는 그런 느낌? 그죠? 그러니까 약간 뭐 배려로, 이게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서로 배려만 하고 있는 듯한 느낌? 뭔가 모르게? 그러니까 딱 그거잖아요. 뭔가 모르게 그냥 잔잔하게 한정식을 먹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들고. 거기에서 깐풍기 한 조각 먹으면 확 입맛이 살 텐데, 깐풍기가 없는 거야. 둘이 뭐 인연될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둘의 연은 있어요. 연은 있는데, 난 이상하게 우리 선생님이 진료할 것 같아. 이 사람을 만나면서.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나온 과거를 조금 들춰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악몽도 꿈이었다고. 근데 그때는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났었어. 그렇다 보니 학을 띄었어요, 선생님이. 야, 씨, 이게 뭐지? 근데 이상하게 또 요번에 그거에 반대되게. 아, 중간에도 하나 있었을 때, 하나, 둘은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게 좀 중요한 거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랑 연락이 돼갖고 중간에 하긴 했는데 내가 이제 애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끊지를 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연락 몇 번만 하고. 근데 또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전 그 사람과는 완전 정반대예요. 근데 너무 선생님이 지금 극과 극인 사람을 만난 형국이래.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 전남편과 이 사람하고 지금의 이 사람을 극과 놓고 봤을 때 극이다. 맞아요. 너무 극과 극이에요. 그게 근데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처음 만날 때부터 본인 힘든 얘기를 또 오픈을 빨리 해가지고 아우 이제는 별로 힘든 사람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뭐 금전운이나 이런 건 어때요? 좀 약해요. 약해요? 평생 네. 약할 스타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확한이 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흔히 말해 악법도 법이라고 뭔가 모르게 법과 비법 사이를 조금 해서 편법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렇다 보니 금전수가 높지가 않아요. 저는 금전운이 좀... 선생님은 괜찮죠. 그래요? 네. 아, 지금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아직까지 뭐 나가기만 하지 이게 들어오지를 않아서. 그죠. 언제쯤 풀리나요? 내년이요. 내년이요? 네. 난 그리고 그 문서 참 잘 잡았다고 봐.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이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을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근데 나는 선생님이 이 사람을 내 배필감으로는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조금 이 틀을 정해드린다면 그냥 소울메이트 겸. 왜냐면 이게 애한테 또 이렇게 잘하는 사람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또 애한테는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은 느낌. 왜냐? 아이한테 잘해주는 것도 좋게 하겠지만 선생님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긴 또 하죠. 뭔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냥 쉽게 말해서 편하고 좋긴 한데 재미가 없어. 이 말이 난 정답인 것 같아. 근데 한평생 재미없는 거 끌고 가봤자 선생님만 속타잖아요. 그렇죠. 에. 그리고 이 사람이 은근히 선생님 눈치를 계속 봐요. 뭔가 선생님도 확환이 나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네, 맞아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네.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그때랑 좀 다른 것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다고 봐요. 근데 제가 뭐 약간 뭐 신감으로 어쩌죠 하는데 뭐 무당으로 해야 되고 이런 아니요. 건 아니죠? 아니, 무당을 할 만치는 안 돼요. 근데 다만 남들보다는 좀 강하긴 하세요. 그래서 이 기운을 조금 나는 선생님이 잠재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내 권씨 있잖아요. 이 권씨불의 조상들이 조금 드세요. 근데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는 다 수용하셨는데 아빠 쪽이 그렇고 오히려 권씨들이 더 드세요. 권씨들이 잘하는 게 뭐냐? 들쑤셔요. 그래서 우악스러운 사람을 더 우악스럽게 만들어요. 원인은 권씨야.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없었어요. 여지껏 정말 공들이고 애쓰고 살았어. 근데 너무 결과가 안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 신이라는 존재가 복을 내려줘요. 그 복을 전달을 하는 게 조상이에요. 그래서 무당집을 다니다 보면 조상 길을 잘 닦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뜻인 거라. 근데 이 권씨 조상이 자꾸만 들쑤시다 보니 파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기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형국이잖아요. 지금 문서 자꾸 하신 게. 이 끝에서 나는 좋은 결과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이젠 좀 편한 사람 만나고 흔히 말해 좋은 사람 좀 만날 수 있게끔 선생님의 운을 좀 복돋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하고 저기 정리하면 뭐 이렇게 새로 만날 사람이 뭐 언제쯤 들어오고 뭐 이런 그죠 후년 내후년이요? 네 왜냐면 내년까지는 선생님 이 사람 못 끊거든. 아 그래요? 내년까지는 만나고 정리는 돼요? 선생님 벌써 정리하려고 한 두 번 정도 폼 잡았었어. 이제 그게 안 되는 것 뿐이지. 아 한번 마음 주면 그게 문제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